南韩人喝烧酒可以说是庶民文化的一部分，要快乐也要健康，因此所谓的无糖热潮也吹到烧酒行业。烧酒公司竟将推出不含果糖的产品，用甜味剂取代过去的果糖。 조금 더 건강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시는데 첫 잔은 좀 건강한 느낌이 나는데 마시면 일반 소주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워낙 건강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뭐 무설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요. 然而实际不加糖烧酒卡路里含量与普通烧酒并没有太大差异，酒精含量越高，热量也越高。就算去掉了果糖，但酒精含量还是一样，每瓶酒的热量都要比一碗米饭来得多。 술에서의 건강에 가장 큰 이슈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여전히 당이 조금 덜 들어갔다고 해서 이 술이 내 몸에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술을 마시는 거는 되려 더 건강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当然也有人担心添加甜味剂的不良影响。南韩专家表示，烧酒的最大问题还是在酒精，为了健康，还是不要喝多，才不至于伤身。中央社综合报道。 연합뉴스TV 이승국